1분 경기 문천식 경고 하나 받습니다. 문천식 경고 받습니다. 네, 문천식 지금 아...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15초 지났습니다. 15초 남았어요. 남시간 10초 4초 3초 2초 1초 기다릴 분의 시간이 끝났고 문찬식의 경고 하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격 도중에 먼저 손을 풀고 공격을 하지 않아서 네. 네, 경고 1회를 받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1분 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정경진 선수의 도닥뛰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연장 30초 정경진 선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네 지금 첫 또 이 첫 기술을 문찬 선수 잘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의 중심이 전혀 미동이 없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문찬 선수가 손을 풀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네 손을 먼저 풀고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네. 받게 됩니다. 네, 지난 1월 25일에 첫 딸을 얻은 정경진 선수 다음이 아빠 큰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생애 최초의 백도 타이틀에 도전하는 문찬식 선수 지금 2대0으로 패하고 있고 또 연장전에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한판을 만회할 수 있을지. 네 아직까지 구미시처럼 이적 후에는 별다른 성적이 없는데 네. 네, 이번 대회로 인해서 마지막 한판에 네. 자 연장전 시작됐어요. 자 정경진 들었습니다. 정리가 되느냐. 정리되면 백도 타이틀 따냅니다. 자 들어서 문찬식은 견디고 있고 관중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움직여줘야죠 지금. 자 15초가 지났습니다. 15초 15초 지났어요. 계속 돌고 있습니다. 20초를 돌고 있어요 정경진. 자 돌면서 승리입니다. 정경진 우승입니다. 네 정경진 여섯 번째, 백두 다섯 번째 장사에 등극하는 정경진 장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상태에서 시작과 동시에 네, 네 들배지기를 들어줍니다. 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동을 거쳐는 계속 들고 있다가 문체에서도 네.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배지기로 네, 5초를 남겨두고 마무리를 하네요. 네, 아 정경진 선수 이제 초조함은 이제 끝났어요. 네, 그렇죠. 이적해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또 당신의 신장 기량을 네. 마음껏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혁 보훈군수가 이제 장사 가운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네. 네, 한시가 기념해서 보훈에서 네, 백두장세가 네. 네, 정경진 선수의 그 아버님이 오셔서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 드디어 이제 네, 부부가 네. 드디어 끝나니까 웃고 계시네요. 네, 아들은 장사 가운 입었고 아버님은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정경진 선수 5개월 만에 작년 11월 천하장사 이후에 5개월 만에 동서남북 철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식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식을 맞이해서 펼쳐진 본 한식 장사 시험 대회 오늘 마지막 날 백두 장사 정경진 장사의 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다은이 큰딸의 큰 선물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네. 네, 자신이 직접 이제 전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정경진 선수 오늘 아주 화목한 그런 표정으로 계속 경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반에는 좀 소심한 감이 좀 있는 경기로 보였는데 네. 자신의 추측이 교수인 이 잡치기로 이 4강, 8강을 다 이겼습니다. 네.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문찬식 선수를 맞이하여서 문찬식 선수의 전업적인 공격을 잘 대치기 기술로 연결 기술로 네, 마무리하며 마지막엔 네. 도자기를 한 상태에서 들배지기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네. 20초 이상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고 있다가 네. 네, 마지막 5초를 남겨두고 바로 배지기로, 들배지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문찬식 선수 아쉽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 네, 그렇습니다. 정경진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초조한 마음은 뒤로 해도 되겠습니다. 문찬식 선수도 이제
8년여 만에 지금 기회가 왔었는데 네. 아쉽게 자신의 기량을 다 표현해줬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정경 선수를 앞에 두고 네, 마지막 고지를 남겨두고 이기질 못해서 다시 한번 네, 자제를 하게 되었군요. 네. 구미시 정의 김종아 감독 드디어 환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난 앞선 안동 대장기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면서 선수 10명 중에서 7명이 부상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체전의 이 팀이었기 때문에 네. 단체전의 주 훈련이 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때 7명의 부상 때문에 네. 좋은 성적을 가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지막 정김 선수 부상이 없었지만은 이 끝까지 믿음을 주고 해낸 것이 바로 오늘 이곳 공원인 것 같습니다. 네, 10명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해서 정경진이 드디어 백두장세에 올랐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곳에 와서 정말 멋진 경기 보고 우리의 민속 스포츠, 우리의 민속 문화 앞으로도 많이 사랑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여학생들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또 장사 탄생하는 네.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은 군림센터 3,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오늘 이거 보은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씨름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심했는데 네. 이 씨름대회 열리고 있는 4일 내내 이 비가 촉촉히 저기 돼지까지 네. 오늘의 평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씨름은 평화와 행복을 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네. 화합과 행복 그리고 모든 것에 이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정경진 장사 이제 꽃다마를 타고 이거 그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자, 오늘 정경진 선수 멋진 경기 3대0으로 장사가 됐는데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진 선수가 예선전 8강전 4강전에서 조금 소심한 면을 보이면서 자신의 추측이 있으면 하지만은 네, 마지막 저돌적인 공격으로 3대0으로 네, 백두장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2015 보은아시장사 씨름대회 오늘 백두장사는 정경진 선수의 장사 등급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이태현 교수 그리고 아나운서 조건진이었습니다. 정경진 장사의 길을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